자, 저번 시간에 자이브의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자이브의 기본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자이브의 기본 스텝은 락과 샤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먼저 샤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샤세는 발이 3개예요.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세 개, 또 좌측으로 하나, 둘, 세 개. 아주 쉽죠?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근데 당연히 이 스텝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윙을 함께 해줘야겠죠? 같이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중간에 걸어가는 부분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볼, 볼, 볼 플랫. 볼, 볼, 볼 플랫. 볼, 볼, 볼 플랫. 볼, 볼, 볼 플랫.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는 락을 알아볼 텐데요. 락 스텝은 지탱하고 있는 발 뒤로 반대쪽 발이 체중이 이동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말합니다. 왼쪽에 체중이 있는 경우 오른발이 뒤로 볼 플랫, 다시 체중이 앞으로 볼 플랫,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. 반대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른발에 체중이 있는 경우 왼발이 뒤로 볼 플랫, 앞으로 볼 플랫. 자, 그러면 락과 샤세를 함께 해볼 텐데요. 먼저 오른발부터 락 앤 킥 아 킥 락 앤 킥 아 킥 락 앤 킥 아 킥 락 앤 킥 아 킥. 자,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샷세 먼저. 락과 함께. 어떠셨나요? 좀 너무 어려워 보이셨나요? 자이브가 음악이 빨라서 좀 어려워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.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천천히 샷세부터 락까지 연습해 보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시연 한 번 더 보실게요.